네이버의 일본 내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이 통합됩니다.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거대 디지털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패권에 맞서는 한일 동맹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네이버가 대주주인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1억 6천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야후 재팬은 일본 내 2위 검색 사이트로 대주주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두 회사는 기존의 검색, 메신저, 온라인 결제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AI 분야 등 신사업 투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라인은 적자가 이어졌고 야후재팬은 미국의 구글에 밀리며 점유율이 급감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분으로 출자한 합작회사가 두 회사의 다양한 사업을 지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한국의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이용자 수에선 일본 1위는 물론 미국, 중국의 인터넷 패권에 맞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소뱅이라고 하는 기업과 동남아시아를 잡고 있는 소셜 기업이 합쳐질 거고 많은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라인에 얹혀서 글로벌리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업계에선 사실상 한일 IT 동맹이란 의미가 있다며 알리바바 등 중국 업체들과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